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혹시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아니면 자주 생각하시나요? 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지력을 발휘하면 그 한두 번 정도는 참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참는 것은 장기적으로 식욕을 다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는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인데다가 식욕은 억누른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식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갑다, 마음아. 자, 여러분. 절대로, 진짜 절대로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아마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빨간 코끼리의 형상이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부적합한 프레임 틀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빨간 코끼리를 머릿속에 더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코끼리를 지울 수 있으려면 애초에 빨간 코끼리라는 부적합한 틀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억누르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식욕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과식하고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었으면은 누구도 식단 관리한다고 씨름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아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내가 와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 눈싸움하는 것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의지력을 그냥 쓸데없이 낭비할 뿐이고요. 차라리 내 관심사를 지금 당장 돌려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 눈앞에 음식에 대한 유혹을 금방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니면 배가 부른지 진짜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배가 고플 때만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먹습니다. 습관적으로 먹고 심심해서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먹고 싶어서 눈에 보이니까 슬퍼서 좋은 일이 생겨서 먹고 또 먹습니다. 이것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원 교수님은 심리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생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또 먹고 먹는 이유는요, 이 포만감을 느끼는지 여부는 우리의 소화기관이 아니라 뇌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만 중추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포만 중추는 마음이 편안할 때 느낍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결핍감을 느낀다거나 조바심, 뭐 강박관념, 고독감 등의 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식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는지 마음이 고파서 먹는지 노력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이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감정이란 영어로 emotion이죠. e는 밖으로란 의미고 motion은 움직임, 운동, 동작이란 뜻으로 결국 정리하면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나 기대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요, 반대로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욕구 실현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 욕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이 의식의 세계로 전달된 감정을 처리하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이 내 마음이 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이것을 표현하고 이해해주면은 공감을 해주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인규는 지금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애써 만든 장난감을 형이 부숴버렸거든요. 어떡하지, 우리 인규 속상해서. 보자, 우리 인규 멋있게 만든 건데 부셔져 버렸어. 하나도 안 부셔졌어. 됐다. 어떡하지? 계속 화가 났어. 속상해. 속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건 엄마뿐입니다. 인규 이제 기분 괜찮아? 풀렸어? 금방 풀렸어? 풀렸다. 금방 풀리네. 금방 풀리네. 형한테 이제 그럼 장난감 부수지 마 하고 말할까? 알았어, 부술게. 감정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을 해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 화난 감정이 좀 추스러들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그 화가 금방 숙으로 들고 다시 또 즐겁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노는 그런 편이거든요. 하지만 표현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거나 혹은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마음이 언제 허기를 느끼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잠재우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욕구란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욕구를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있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를 추동이라고 하고요. 이 추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성향이나 학습, 인지 요소 등에 의한 동기가 나타나서 특정 행동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고통받게 되고, 이때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손이 가기 가장 쉬운 대상이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결핍을 느껴서 우리 몸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랄 때 음식이 아니라 운동이나 쇼핑, 뭐 사진,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는 이런 취미생활 같이 음식 대신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코다! 마마노 쿠이와즈라이를 止めるには その食べ物を差し出す他ない! 必要なのは ウェディング ケーキ! ウェディング ケーキ!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적 허기와 심리적 허기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신체적 허기는 내가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이 먹고 싶어지는 것으로 식욕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배에서 꼬르륵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허기로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배가 부를 때 그만 먹을 수도 있고, 먹고 나서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감정적 허기는 이 감정이 심란할 때 심해지고 배가 진짜 불러도 먹는 것을 멈추기 어려워서 다 먹고 나서 죄책감이 막 밀려오죠. 머릿속에서 특정 음식이 떠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음식을 찾아서 막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게 바로 감정적 허기의 증거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도 허기가 느껴진다면 그때 물을 한 컵 마셔보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잠깐이라도 허기가 달래지잖아요. 그 후에 그냥 할 거 하시면서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허기가 또 다시 느껴진다, 그러면은 신체적 허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을 마신 다음에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거나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음식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막 떠나지 않으면 감정적 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에 간식 같은 거 들고 다니기보다는 대신에 물병을 항상 가까이 하셔서 내가 좀 배가 고프다 싶으면은 일단 이렇게 물부터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얘기를 할 때 가끔씩 먹기 위해서 한다거나 뭐 살기 위해 먹는다는 표현이 나올 때가 가끔 있는데요. 솔직히 농담이라고 해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먹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는 하지만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배변, 소속, 사랑, 존중의 욕구가 있듯이 식욕은 단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메슬로우가 제시한 욕구 위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욕구를 갖는 존재로 욕구를 충족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존재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래 단계에 있는 욕구는 그 위의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동기는 강한 욕구로부터 약한 욕구로 위계를 가진 선천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욕구가 가장 강력한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위 욕구일수록 힘이 세고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반대로 상위의 욕구일수록 강도와 힘이 약하고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고픈 사람에게 유토피아란 단지 음식이 충분히 있는 곳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행동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걸 아무리 더 줘봐야 그걸로 만족을 하겠어요? 비슷한 예로 만수르같이 부자들한테 돈 한 10만원 막 1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좋아할까요? 별 감흥이 없을걸요. 이렇게 아랫단계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면 좀 더 높은 단계 욕구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아랫단계의 모든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면 어떤 불만족스러운 마음이나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안전, 소속 및 사랑의 욕구, 존중 욕구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욕구는 음식이나 돈같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내적인 만족이 있을 때에만 적절하게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되게 졸릴 때 눈꺼풀의 무게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똥 오줌이 마려울 때 화장실을 가야만 배변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것처럼 생존 본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식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에 맞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나치의 프라이팬 룸 모성애 실험과 일제의 731 부대의 실험이 있죠. 식욕을 참으면서 억지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똥이 마려워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화장실 갈 생각은 안 하고 아 진짜 언젠간 참으면 없어지겠지 해결되겠지 계속 끝까지 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욕구는 참을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참기 시작하면은 욕구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용수철처럼 폭발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도 수많은 이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은 음식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계속 영향받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 굶더라도 그림에 계속 몰두하는 예술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때때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인본주의 관점에서 욕구 이론만 말씀드렸지만 욕구에는 위계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인간이 지닌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와 그리고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유발된 사회적 욕구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욕구로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비슷하게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소한 바람에서 소원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바람을 일컫는 일상적인 욕구와 친구나 가족,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기초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욕구로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닌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입장이죠.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은 이 각각의 욕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나 갈증, 수면, 성적인 욕구는 안전이나 어떤 소속, 사랑의 욕구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면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직접 자아 성찰을 통해서 먹는 것으로는 정말로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식단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우선은 이 식단을 관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왠지 살을 빼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막연하게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살을 빼는 것이,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왜 진짜 중요한지, 내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자신만의 이 주관적인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들한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할 때나 식욕을 느낄 때 자신의 식사 속도는 어떤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적당히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 그리고 포만감을 느꼈을 때의 기분을 느껴보면서 거기에 만족을 했다면 왜 내가 그 만족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과식이나 폭식을 했다면 과식이나 폭식을 한 다음의 기분, 그리고 야식을 먹은 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만약에 음식을 먹고 나서 죄책감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은 식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혹은 맛으로만 음식을 먹었을 때는 또 어떤 기분이 들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내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먹으라고 얘기할 때가 분명히 그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기분이 어떤지 계속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 몸과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살펴보셔야 신체적 허기와 감정적 허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음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상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끔씩 내가 과식하고 폭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먹고 난 후의 기분은 어떤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이 기쁨과 행복, 슬픔 혹은 좌절, 분노 같은 이 감정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분께 기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면서 제가 방금 예시로 든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관찰 일기를 쓰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귀찮아서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내 배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표시라도 하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트를 적는 것은 곧 거울을 보는 것과 같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흐트러진 곳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고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매일 어디 나가기 전에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을 그냥 단지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곳이 있으면 다시 추려입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관리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조차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명확히 인식을 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정말로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없이 성찰도 없이 그냥 계속 폭식 과식하면서 그때마다 그냥 후회만 하고 계속 죄책감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가기만 한다면 별 의미가 없고요. 정말로 작심삼일로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먹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꾸준히 그리고 건강하고 더욱 맛있게 식단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었고요. 채소 왜 먹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계속 나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입맛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 취향이라는 거는 억지로 강요한다거나 이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주입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인다면 분명히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뭐 다이어트 약이나 무슨 살 빼는 방법 뭐 이런 거 찾아보지 않으셔도 살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정말 기분 좋고 건강하게 맛있게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식욕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심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